키워드로 알아보는 그때 그 시절 첫 번째 그 시절. 오, 와, 영화네요. 와, 우리 시대 영화요. 영화.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그 극장에 처음 가시게 됐는지 아마 그 기억들이 날 거예요. 영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5살 때, 6살 때 이런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되게 국민학교 때 네.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근데 부자로 사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극장 딸인 거예요. 아~ 네. 극장 딸이 몰래 우리 미성년자 불가 그거를 네. 몇 사람만 불러서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윤이가 나온 뭐 뽁뽁이 미성년자 입장 불가요? 예. 벌레 먹은 장미. 앵무새 예쁜 몸으로 울었다. 앵무새 예, 예. 그런 것도 한 번.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를. 초등학교 때는 아니었는데. 막 몸으로 우는 거 보면 안 되는데. 아니, 어쨌든 좀 그렇게. 미성년자 불가를. 미성년자 불가예요. 그게 기억은 안 나지만 친구 백으로 왔다잖아요. 친구 아버지가 극장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 아버님이 극장했던 그 극장이 이제 우리 때는 왜 1류극장, 2류극장 막 이러고 그랬잖아요. 동시상에까지 시골에 있지.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죠. 한 마을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네. 재개봉만쯤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저도 있습니다. 네네. 아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처음으로 극장을 갔어요. 저 네. 이모 따라서 근데 그때 나왔던 배우가 이매진 네, 이덕화 선생님 주연했던 진짜 좋아해라는 영화. 진짜 좋아해. 너무 그런데 좋아해. 그 영화보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 6살 때부터 그 혜은이 씨의 진짜 노래를 네, 아주 많이 불렀어요. 그렇게 잘 불렀으면 조금 한 소절만 들어볼까요? 네, 진짜 좋아해 너를 좋아해.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시대 때는 네. 여자는 인혜진, 네. 남자는 얄개. 남자는 얄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승현 씨라는 네. 이름보다도 그 얄개라는 이름으로 네. 뭐. 사람들이 얄개. 하여튼 그때는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죠. 고교야 이게. 네. 그러니까 여자 배우는 무조건 임예진 씨가 주연이고 네. 남자는 무조건 이승현 선생님. 네. 고교야 이게 뭐랄까 얄개 시리즈. 맞아요. 네. 지금 남자 여자가 딱 이게. 그 뭐 이승현 선생님이라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본인의 나이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 동시대지만 우리 때는 그냥 이승현 선생님 보기를 다 이렇게. 그 정도. 다 그랬죠. 참. 오! 정이 나타났다. 정이 나타났다. 오! 정이 나타났다. 야, 어머. 형님 오랜만입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저를 농담하는 줄 알고. 저 여기 이렇게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죠? 나는 못했어요. 전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생방에 이렇게 나온다는 건 힘든 네. 거예요. 힘든 거. 놀라실 거 없어요. 저는 지난주에 다 우리 김선님하고 다 전화하고 약속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김선 우리 님의 전화를 받고 오늘 이 수다방에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프로인데 네. 좀 나와 그럼 진행하세요 그랬더니 예 그거로 박재민 우리 선배님이 또 같이 하신다고 해서 선배님이죠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학교요? 예 중학교요. 우와. 그래서 마침 또 세민 형님이 또 같이 하신다고 해서 아 그러면 당연히 뵌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에 열차 타고 부랴부랴 나왔어. 영광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얄개는 네. 영원한 얄개야. 중요한 게 지금 이 중장년층은 적어도 이승현 씨의 스타 시절을 전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지, 그분들에게 스타예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영원하고 또 이분들이 굉장히 또 오래 살아요, 앞으로.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지금 전망이 젊은 층보다 네. 지금 이 중장년층이 더
숫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보다도 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이제 어린데 굉장히 네. 오래. 요즘은 뭐 그렇죠. 100세 세대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70, 80 넘으신 분들도 네. 건강하신 분들은 진짜 50대, 60대 못 따라가요. 그렇네요. 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아니 그 당시에 우리의 우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왜 그 잠적하셨는지 진짜. 아, 왜 출장을 갔냐고요. 네, 네. 출장. 제가 출장을 간 게 이제 캐나다로 갔거든요. 네. 네. 캐나다로 갔는데 뭐 그때는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슬럼프였어요. 왜냐하면 고개 얄개를 하고 이제 학생 영화로서는 히트가 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항상 꼬리가 붙어 다녔어요. 얄개라는 게. 아. 그러니까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성인이 돼도 항상 어리게 보는 거예요. 아. 워낙 그 이미지가 강.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이 스무 살이 넘고 뭐 군대 저거 하고 하다 보면 성인 영화를 제가 캐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아. 그거 좀 성인 영화에 나도 이제 맨날 교복 입고만 찍어서 까부는 역할만 했으니까 나도 좀 전국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성인 영화를 하려고 해도 근데 섭외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점이. 그리고 매니저가 그때 당시는 지금 같은 시스템 아니면 그때는 스케줄 받는 매니저가 있으셨어요. 다 아시겠지만 네. 그 매니저도 잡기가 힘들어요. 영화 잡기 따오기가. 아.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힘들었죠. 제가 또 2대 독자입니다. 아. 형제가 없어요. 어머니가 2대 나오시고요. 조용히 안 나오신 거예요. 네.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대. 네. 그냥 파봐도 문 앞에만 갔다 오셨대요. 네. 정문 앞에만.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냥 아유 너 이제 배우 생활 그만해라. 네. 이제 쓴맛 단맛 다 받지 않느냐. 네. 이 정도 했으면 너 이제 성인 영화 하긴 글렀다. 이제 배우로서 너는 끝이다. 차라리 다른 세상에 가서 너 이제 장가도 가고 다른 세상의 길을 걸어. 캐나다 여자를 만나라 이래가서. 예. 아니 캐나다 여자 외국 여자. 아, 외국 여자. 예. 아니 잘 나가시다가. 아니 솔직히 캐나다에 가서 한인 아. 여자하고 손도 몇 번 봤어요. 네. 체질적으로 저하고 안 맞아요. 아. 우리는 역시 된장 고추장이지 버터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아, 근데 캐나다에 네. 결혼도 하려고 했어요. 아. 뭐 결혼커녕 뭐 유학으로 갔다가 한 7년 있다 제가 나왔거든요. 네. 그냥 뭐 영어학교 다니다가도 그만두고 고생만 쇠빠지게 하고 그냥 그랬군요. 돈도 하나도 없이 네. 어렵게 뭐 여러 가지 그냥 아르바이트 다 했지. 네, 그랬군요. 뭐 그 선생님 뭐. 제가 그 아주 어릴 때 본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극 중에 이름이 두수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그게 얄개 나두수죠. 아 네네. 네. 그 프로를 보면서 아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개구스러우셨고 네. 한편으로는 여리시고 네. 착하시고 네. 그런데 굉장히 말썽쟁이셨어요. 네. 아니, 아니 뭐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저 원래 실제로 본성이 여리고 착해요. 실제 성격은 어떠신지 그게 참 궁금해요. 아 진짜 마음이 제가 굉장히 여립니다. 그리고 뭐 남 저도 힘든 생활을 많이 했지만 네. 남 힘든 것도 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알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갔다고 해서 남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해버리고 하면은 제 얼굴이 이미지가 손상해 가잖아요. 아, 네. 아 이승현이 저래?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공인들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남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저에게 직선적이 못 돼요.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전 주머니에 있으면 그냥 다 이렇게 다 다른 주고. 사람을 먼저 배려하시는 편. 그래서 작년에 58주점도 제가 했고요. 네, 네. 네. 그럼 극 중에 그 나두수의 그 성격과 네. 현재 성격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성격이 저도 재밌어요. 네. 무슨 뭐 기자회견 같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여기자가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네. 혹시 기자 출신 아니시죠? 아니, 꿈이었어요, 꿈. 아, 그러셨어요. 네. 그 자태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